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던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예,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 얼마십니까? 14만 3,500원에 14%입니다. 네, 14만 4,500원에 14만 14%. 3,500원. 예, 14만 3,500원. 예, 예. 14% 비중 있으십니다. 예.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좀 밀려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 예. 오늘은 보합권에 마감됐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전 거래일까지 내렸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13만 9,300원 기록하면서 14만 원을 살짝 깼습니다. 예. 또 네. 신작가까지 또 나오더라고. 계속해서요. 아, 예, 그렇군요. 오늘 그렇습니다. 장중에 또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고민되시는 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셀트리온을 그러니까 총14% 중에서 예. 7%는 7월 12일 날 매수하고 예. 나머지 7%는 있죠. 8월 23일인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7월 12일에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 여부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권리가 없걸랑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합병을 찬성을 하고선 좀 오랫동안 장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매수 청구 금액이 15만 1,000원가 차이 되더라고요. 15만 800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네. 매수 청구를 해야 될지 참 지금 고민입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뭐 오늘 아침에 또 수주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매출액 대비 18% 규모의 수주도 나오고 합병도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매수 청구 가격에 그냥 이 종목을 보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합병 시나리오를 다 거치면서 기업 가치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지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냥 합병까지 기다릴 것 같거든요. 일단 합병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뭐 수주 공시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유플라이마에 따른 그 조정폭이 좀 상당했거든요. 근데 뭐 유플라이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지금은 합병에 따른 이슈가 제일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 접수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주주들의 반대 의사가 접수가신 지 시작이 됐다라는 것과 20일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과 그 동사에서는 뭐 합병에 대해서 문제없이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 쪽에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수급 형태나 이제 뭐 매매 자체는 그 수급 형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의사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합병의 의지가 제일 큰 것이 지금 서정진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더더 관심을 가져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합병 이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들고 가보시는 게 지금은 좀더더그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손절 구간보다는 좀더더 흐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매도 구간 시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가 확실하게 문제없이 완수가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합병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에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더더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하고 합병 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 절차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셀트리온 3사가 뭐 합병이 뭐 어떻게 뭐 되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합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모멘텀이 그때는 다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대거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병 이전까지의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합병 기사가 나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 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지정을 해드린다면은 17만 원까지는 일단 두고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가 얼마나 해주셨죠?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요? 예. 예. 그 손절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까요? 손절가. 네, 일단 지금 손절가를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좀 많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2019년 그 저점 갱신을 했었던 시점이 8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12만 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좀 가기는 매우 힘들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 12만 5천 원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12만 5천 원대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합병에 대한 그 진척이 계속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도 그때 이제 뭐 손절을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그때도 좀 흐름상 지켜보셨다가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수익 볼 수 있는 매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은 내년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지금이 합병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통지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합병을 하고 그리고 통합 셀트리온이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2차로 흡수 합병하는 수순으로 가는데요. 일단 연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까지 그 수순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1차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가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